도내 수련병원 네 곳이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이들 병원이 지난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은 강릉 아산병원 20명, 강원대병원 19명,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25명,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28명 등 모두 92명입니다. 정부는 오늘부터 병원별로 전공의 모집을 시작해 8월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. 하지만 도내 전공의 모집 규모는 사직 인원인 126명의 73%에 불과해 실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의료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